김신의 대한민국 인생상담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닌데 교신을 둘이 할 때보다 셋이 할 때가 더 쉽네. 맞습니다. 네, 한번. 네. 이게 왜냐면 중심을 한 명이 잡아주니까. 우리가 딱 돼. 원래 이거 못, 이게 안 되면 손이 떨려가지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요 정도 손가락 다음만으로도 에너지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것의 힘,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그런 경험들이 또 똑똑이 아빠가 일주일 후에 더 큰 힘을 내서 그 많은 일들 앞으로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아, 그리고 하나만 제가 좀 요청을 드리면 아기 태어나면 아내를 먼저 인사 안 하고 아기한테 먼저 뛰어가는 아빠가 대한민국 70%거든요. 예, 저희 아빠도 아기한테 뛰어가서 한 시간 동안 너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이제 20살이 됐는데 한 시간 동안 그 아기 낳은 엄마는 그걸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그 지혜 하나인데 아이는 잘 몰라요 아직. 그렇게 내가 이뻤지만 자기가 너무 고생했어 고마워 하고 가는 남편이 되면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모아오네. 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 고민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희가 막간의 시간을 통해서 그 힐링 무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영준님의 인생의 영화는 무엇이었나요? 그 저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하나만 꼽아야 된다면은 그 포드 V 페라리라는 영화를 꼽고 포드 싶습니다. 포드 V 페라리? 네. 네. 저는 그 신념을 가지고서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현실을 또 자신의 삶을 헤쳐나가는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네. 그 포드 V 페라리는 정말 많은 인간 군상에 나옵니다. 이제 그 포드와 페라리 기업처럼 그 기업에 있는 회사원의 그 모습이 나오고 저도 지금 회사원이니까 또 이제 레이서의 모습이 나오고 자신의 각자의 그 현실과 그 역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믿는 바를 자기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자 그 강하게 헤쳐나가는 모습들이 저는 너무 감명적이었거든요. 신념. 네. 우리 전 교환이 형도 떠오르시는데요. 신념을 위해서 끝까지 투사로 또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겠네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포드 V 페라리가 그 우리 모든 세상에서 자신만의 신념을 이루기에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헌사가 아닐까 싶어서 그 영화를 꼽고 싶습니다. 좋네요. 우리 말씀해주신 지금 이제 오늘 고민들을 얘기하셨잖아요. 저희는 기존에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잘 많이 영화 얘기 그런 걸 안 하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전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본인이 좋아하는 영화에 본인의 정체성이 전 들어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열심히 한다는 단어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열심히 하는 친구입니다. 저는 그걸 인정해주고 싶어요. 정말 열심히 모든 순간에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신념이란 단어를 썼잖아요. 지금 이 저희가 힐링 무비에 보면 여기 신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의 삶의 덫을 극복하면 신뢰를 얻고 신뢰가 강해지면 이제 신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서로를 믿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이 저도 오늘 택시 타고 오면서 정말 둘로 두동강 나 있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 또 청년들 또 이런 분들이 신념을 갖고 있는 것 대한민국에 대한 또 신념은 뭐가 있을까요? 영준님은? 네, 너무 큰 얘기일 수도 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인생 상담소니까 저는 그 사실 가장 국가의 존재에 대해서 크게 느꼈을 때가 저는 2010년 3월에 이제 육군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육군 훈련소에 있을 때 이제 천안함 사건이 있었고 제가 일병일 때 그 연평도를 겪었고요. 그리고 저녁 휴가를 나오기 직전에 이제 그 김정일이 이제 그 사망했었죠. 그 연평도 때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제 주말에 이제 미국 항공모함이 이제 우리나라 서해 쪽 들어온다고 하고 이제 북한에서는 실제로 이제 더 쏜다. 그리고 진짜 전쟁 날 거다라는 분위기였으니까 그때 저는 이제 국가의 존재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럼 진짜로 뭐 싸우게 된다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 혼자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도망치지 말자. 그 내 맡은 바 역할을 다 하자. 뭐 병사였지만은 진짜로 이제 사건이 발발된다면
아예 간부사관 지원하고 아예 어차피 싸울 거 제대로 한번 잘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좀 제가 애국심이 좀 더 많이 그 순간에 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생겨났던 것 같고, 사실 이거는 좀 TMI일 수도 있긴 한데 원래 저는 그 미국 영주권자였습니다. 정말요? 네, 미국 영주권자였는데 자진입대로 이제 군대를 갔었고 이제 군대 생활을 거치면서 보다 이제 애국심이 더 충만해졌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는 이제 영주권을 이제 반납하고 이제 완전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고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진로와 연계를 시키면은 저는 제 일을 사랑합니다. 저는 지금 무기를 만드는 그 방위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제 일을 사랑하고 그와 동시에 이제 애국심도 가지고 있죠. 네. 이제 그런 결과 저는 제 앞으로 미래에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을 좀 더 발전시키는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제가 네. 그런 역량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아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 그 국가에 대한 얘기를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어쨌든 그 연평해전 그 중요한 사건들마다 이념 그리고 신념, 대한민국을 내가 숨을까 아니면 나설까 할 때 그 나서기로 마음먹는 청년들 그리고 그런 군인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맞습니다. 또 우리 황교안 대표님이 얼마나 유혹이 많겠어요. 조금만 우리 중도로 와요. 아니면 조금만 우리 그냥 좌파랑 같이 가요. 아니면 북한 세력이 당신 도울게요. 이런 그런 류의 수많은 사람들을 다 배척하고 외롭고 힘들지만 꿋꿋하게 가시는 그 모습이 한 청년과 한 또 공직자의 두 분을 보지만 저는 같은 정서를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으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안 계시고 그때그때 자기 당리당락 자기 그 돈 얼마 들어오는 거 이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만 있다면 정말 대한민국은 위태로울 것 같아요. 우리 교환이 형님께서 또 한 말씀 해주세요. 난 오랜만에 저하고 생각을 뭐 거의 99% 같지 않은 청년을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얘가 뭐 어려서부터 계속 듣던 얘기지만 나라가 없으면 국민도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뭐 나라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그걸 잘 융합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이제 나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나도 줄어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그 프랑스에 2016년도에 가봤어요. 네. 나는 우리 나라가 그렇게 평가를 받는지 몰랐는데 나는 총리고 저기는 그다음 올랑드 대통령, 대통령인데 거의 대등하게 이렇게 이제 회담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그것도 우리 나라의 혁신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고 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부족해지는 거는 우리나라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생활이에요. 미국의 어느 그 저 페스트라이시 교수라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이 책 제목이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에요. 와, 그러니까 읽어봐야겠네요. 이미 대한민국은 선진국가가 됐는데 계속 선진국 되겠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말하면 10위권에 안에 들어가 있고 뭐 수출 같은 건 뭐 7위 뭐 이렇잖아요. 네. 이미 선진국이 됐다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근데 우리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냥 선진국 되기 위한 노력을 해. 이미 선진국이 됐는데 불필요한데 애를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좀 젊은 분들도 그렇고 이건 뭐 그냥 뭐 어떤 뭐 트렌드가 무슨 이게 선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는 자긍심을 가져도 되는 나라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도 지금은 어려워도 우리는 사실은 앞으로 길이 있는 네. 그런 나라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자꾸 이용하고 선전선동하고 자꾸 7포세대 포기 안 하고 있는데 너네 어렵지. 너 안 되는 거 다 그 이유야. 이렇게 몰아갔던 부분들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바꿔내려면 열심히 신념을 갖고 애국심이 있는 자기 길을 개척하는 저는 30명의 청년이 또 한기한 대표님 같은 분도 그런 어른 중에 하나시고 그런 어른들과 함께 이 만나진다면 저는 조금 다시
문화를 바꿀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나는 저 젊은이들에게 뭐 삼포 세대니 뭐 뭐 엠포까지 칠포니 엠포니 하는 이런 말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나 한번 그걸 좀 분석을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이것은 경제를 생각하는 우파 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종북좌파라고 말할까 그쪽 진영에서 나온 아젠다죠. 예. 네. 우리 거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네.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는 3폰이 네. 5폰이 이런 얘기가 싹 들어가 버렸어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거든. 자기들 집권하고 나니까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 집권하는데 젊은 세대들을 좀 선정하고 선동하고 너네가 힘든 건 다 정치 때문이야로 한 부분도 그것도 우파 정치 때문이야. 이런 네. 좀 아쉬운 부분. 속지 않았으면 네. 좋겠어요. 젊은이들일수록 네. 팩트에 입각한 네. 판단을 해주면 좋겠다. 네, 오늘 힐링무비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네, 영준님의 세 번째 고민은 뭘까요? 제 마지막 고민은 네. 이번에는 저 개인적인 네. 좀 고민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제 일을 좋아하고 대한민국도 사랑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방위산업 전문가로 권위자로 이제 성장해서 우리나라 방위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또 이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는 그를 위해서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또 그와 병행으로 이제 야간으로 이제 박사 학위도 밟으면서 제 역량을 쌓아나가고 있는 중인데 저는 일단 믿음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노력해 나가면은 언젠간 내가 무엇인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라고 이제 믿음은 있는데 사실 그 먼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 믿음만 가지고서는 부족하다 보니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전략을 가지는 게 좋을까 내가 더 나를 성장시키려면은 어떤 도전을 해보는 게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방향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로 컨설팅이네요. 네, 우리 똑똑이 아빠의 이제 개인으로 와서 이제 꿈이 있는데 그걸 명확하게 또 한겨한 대표님은 꿈을 이루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마음만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한 부분들. 좀. 나는 꿈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꿈을 이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더 좋네요. ING입니다. ING.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때는 네. 이미 8부동선을 넘어간 것 같아요. 거의 전문성을 키워가는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아주 겸손해서 그렇지만 내 느낌으로는 10년 동안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10년 동안 일했습니다. 결국 공부한 일인 것이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느낌으로는 8부동선을 넘어갔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그리고 한우물을 파는데 장사가 없습니다. 한우물을 파는 거예요. 한우물을 팔 때 확신을 갖고 파면 결국은 내 운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네, 확신을 갖고 하라. 나도 내가 몇 개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남들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영역은 국가보안법 뭐 한 2, 3년 네. 국가보안법 같은 것은 뭐 좀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네. 시판 뭐 5, 6년 뭐 이런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조금 그 희망을 좀 더 가져야 될 것은 우리나라는 아직 많은 영역에서 전문가가 충분하게 배출되지 않아요. 필요하군요. 계속. 아직도 우리가 많은 인재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회가 있다. 네. 다만 우리 안에서만 경쟁하다 보면 이제 세계의 흐름에 좀 뒤처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권하고 싶은 것은 해외 물을 좀 먹어보는 게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다 들어요. 특히 이제 방위산업 같은 부분, 전략 문제라든지 이런 전략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는 외국에서도 한번 이렇게 경험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되게 새로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어떠세요?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이제 지금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올해 정말 역사적인 일들이 많았습니다. 네. 사실 아마 뉴스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텐데 최근에 이제 폴란드에서
정말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역사를 새로 쓸 정도로 대형 수주권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아 어제죠. 이제 폴란드에 이제 그 주문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제품들이 벌써 폴란드로 그 선적이 돼서 폴란드 항 그들의 항에 내리면서 그 성대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좀 국내에 피중되었으면은 앞으로는 훨씬 더 이제 해외로 이제 빠져나가야 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도 그렇게 해외를 좀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를 경험한다면 어느 나라를 좀 관심이 생기세요? 일단은 네. 그 세계 최고의 방위산업은 미국인데 네. 사실 미국보다는 정말로 그 우리 무기가 많이 필요하신 국가, 지역 일단 지금은 유럽이고요. 또 이제 앞으로는 또 중동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쪽으로 다 한번 겪어보고 싶습니다. 아 되게 세계를 다 가고 다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버렸네요. 아니 지금 마음이 쿵쾅쿵쾅 설레는 게 아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의 무기가 오히려 해외로 수출되는 그런 시대도 올 수 있겠다. 그럼 이미 되고 있어요. 아 지금 되고 예, 있나요? 이미 이루어지고 더 커질 거예요. 아 진짜요? 왜냐면 이제 전쟁이라는 게 너무 싫고 우리는 왜냐면 힘이 없으면 당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김태우 박사님 이번에 강연을 들으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무기를 버리면 저쪽에서 버려주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쪽이 확실하게 있어야 그때 말이 되고 오히려 협상이 된다는 얘기가 저는 그냥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일반 국민이지만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력이 좀 더 세졌으면 좋겠다. 강한 안보가 네. 대화의 전제가 네.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딸려가는 통일이 아니라 어느 날 자다가 꿈을 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그 아이들 세대에서 통일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편안했어요. 그래서 아 이제 어떤 다음 대통령, 다음 국회의원, 다음 정치인들은 그 정말 우리가 편한 양쪽이 다 편안하게 행복할 수 있는 그걸 이뤄가는 그 일꾼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환이 형님께서 이런 어떻게 보면 국방, 안보 또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고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향후 좀 걱정을 안심을 시킬 수 있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부분들은 문제가 사실 없다고 봅니다. 다른 부분들은 소위 재래식무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별 문제가 없고 없는데 문제는 이제 핵 문제, 핵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핵이 뭐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는 그 핵 개발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우리 취약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핵보다 강한 동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을 더 공고하게 해서 우리가 지금 뭐 국제적인 규제가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죠. 지금 새로 하게 되면 뭐 그 굉장한 규제나 뭐 이런 게 국제적인 네. 많은 공격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우리 튼튼한 동맹이 있으니까 튼튼한 동맹과 함께 가면 되겠다. 다만 이제 만에 하나라도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확실하게 핵 공유 협정을 맺어서 안보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분은 네. 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한 국민이 와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인생 상담이 되거든요. 이게 정말 놀라운 컨셉인데 저는 이 황교안 대표님의 교환이 형과 황교안 대표님 본연의 국가를 사랑하고 그 많은 경험을 하신 그 분이라면 이런 이야기들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청년이 이걸 하나도 불편해하지 않잖아요. 이게 너무 저는 감사하고 왜냐면 아, 무슨 소리인지 하도 모르겠어요. 이럴 수 있지만 이거는 이 분야는 내가 정말 이런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오늘 좀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좀 걱정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요 섭외 요청 연락을 받고 네. 사실 일단은 그 대표님을 이제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언론에 비춰지는 것은 좀 이제 강경한 모습을 좀 많이 비춰지다 보니까 아 내가 대답하기 곤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떨까 또 이제 곤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 어쩌지라고 네. 걱정을 했는데
정말 그 너무 따뜻하게 따뜻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그리고 제가 기존의 선입견보다 정말 그 유연하신 분이고 유연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그래서 네. 대표님을 다시 보게 됐던 네,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정말 외유내강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외유내강을 언론이나 그 불편한 사람들은 바꿔줬죠. 그들은 그거 선수기 때문에 극으로 몰아 총선 실패는 황교안으로 몰아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국민들이 압니다. 그리고 다행인 거는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알더라고요. 언론들이 그 대표님한테 했던 장난들을 또 할 때가 있거든요. 모든 언론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는 정말 참 언론인들이 나오고 또 그런 이렇게 많은 국민이 더 깨어나고 아, 보이는 정보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요소도 있고 이렇구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어쨌든 세 번째 고민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또 세 번째 우리 놓칠 수 없는 게 똑똑이 아빠의 세 번째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아빠입니다. 네. 똑똑이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날 똑똑이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똑똑아 이미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하고 좋은 너가 이제 살기 좋은 나라이지만은 아빠가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서 더 훌륭한 나라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열심히 살게. 네. 우리 열심 영준이라고 이름 별명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좋네요. 네, 모든 순간에 열심히 하는 청년이었고 저는 사실 새누리당 때부터 청년으로 만났고 많은 사람들 다 이렇게 뜨고 뭐 할 때 항상 묵묵히 같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의 여러 가지 상황들 생길 때 마지막까지 있다가 그때 이제 바른미래당도 한번 갔었어요. 근데 그때 가서 또 여러 가지를 겪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당에 다시 왔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저는 최용준 청년이 우파여서 감사하고 또 결혼해줘서 감사하고 또 국가 안보에 관심을 갖고 전문성을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황교안 대표님 다양한 경험 하셨는데 정말 국민들에게 또 이 우파 안에서도 사실 단합 안 되는 그런 부분들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요? 네네. 내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당 대표 당에 들어갈 때 정치를 시작하면서 당에 들어갈 때 제가 첫 번째 냈던 아젠다가 통합입니다. 네. 통합. 내가 생각하는 통합은 1차 통합은 당내 통합. 그 당시 이제 뭐 개파 싸움이 많았으니까 그 몇 달 만에 이제 그건 정리가 됐어요. 네, 그 다음에 한 것이 이제 대통합, 정당 통합인데 그 정당 통합도 결국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지만 이게 이제 완전한 화학적 통합이 안 되고 그 바람에 이제 총선에서 우리 지는 역풍을 받았죠. 제가 생각했던 하나의 또 하나의 통합이 있습니다. 네. 그건 국민 통합. 정말 우리 국민이 가라가리 찢어져 있는데 합치는 거, 하나 되는 거.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3단계 통합이었거든요. 2단계 가다가 뭐 이제 완성이 안 됐습니다. 네. 제가 다시 정치를 함에 있어서는 이 완전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모든 노력을 다할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의 목표가 싸움이 아니라 네. 하나 됩니다. 네. 이런 인식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 네. 생각합니다. 아니, 네. 국민 통합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정말 진짜 국민 통합. 국민들은 아픕니다. 정말 지역, 이념, 그리고 서로 종교. 많은 게 다르지만 다르다고 우리 서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다 같잖아요. 오늘 이렇게 서로 따뜻하게 인생 상담소 할 수 있는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이제 우리 교환이 형과 함께 또 많은 일들과 함께 국민 통합이 되기를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진짜 바랍니다. 국민 통합이 답이다. 답이다. 그리고 오늘 영준님 마지막 이제 세 번째까지 해봤는데요. 세 번째 또 교신이 되는지. 네, 하나, 둘, 셋. 네, 로켓트가 날아왔습니다. 네. 네, 오늘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젊은 애기 아빠가 될 우리 영준님과 함께 나눠봤는데요. 우리 교환이 형이 이런 많은 이야기를 또 경험을 공유해 주셨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는
황경환 대표님을 뵙고서 이제 고민 상담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가지고 왔던 고민을 많은 부분 해소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잘 해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됐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 다음으로 네. 오실 분들께도 사실 저는 그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청년들이 정말 다양한 고민들을 갖고 있을 텐데 각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각자의 다양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서 편하게 고민을 해소하실 수 있는 네. 시간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게 우리 젊은 세대가 원하는 어른의 모습이고 대한민국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얘기해도 되고 그것들이 반영되고 결국은 답은 영준님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영준님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애기 키워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공감해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용기를 얻어간다면 저는 대한민국 인생상담소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3회 해봤고요. 한경 대표님 마무리 인사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말 교감이 필요하고 통합이 필요한 때입니다. 갈등하고 나뉘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 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이 똘똘 뭉쳐달라 하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인생상담소 다음에 만나요.